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의 백그라운드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그어져 있습니다. 보통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국경선이 그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프리카의 국경은 인위적이어도 너무 인위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프리카의 국경선은 이렇게 직선 모양일까요? 1884년 베를린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서양 열강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와 진짜 많이 참여했습니다. 서양 열강 대부분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회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결과가 하나 나와요. 아프리카 대륙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므로 침략은 합법적이다 라는 개소리가 나온 거죠. 이 뭔 개소리야? 이게 왜 개소리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부족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을 싹 다 무시하고 주인 없는 대륙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아프리카 입장에서 어이가 없었죠. 당연한 겁니다. 아니, 내 땅인데 왜 너희가 가져가냐고요. 사실 이 시기 유럽은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엄청난 속도로 경제발전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가 딱 이때를 배경하고 있죠. 아무튼 산업혁명 덕분에 미친듯이 상품을 생산합니다. 진짜 미친듯이. 예.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생산력으로 막 물건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했으면 좋았을 걸 너무나도 뽑아버려서 한계에 도달합니다. 국내에서만 생산되고 유통되는 게 딱 한계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유럽의 지도자들은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값싸게 자원과 원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만든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지역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지로 딱 펼쳐서 보니까 한 곳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아프리카였죠. 아프리카의 인구가 제법 있고 자원도 넘치는 대륙이어서 유럽 지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땅으로 보였을 겁니다. 거기다가 기술력도 낮고 전통적인 자치적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점령하는 건 시간 잘 먹겼죠. 그래서 베를린에서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 점령하자라고 유럽 국가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아프리카 입장을 갖다 버린 채 말이죠. 이렇게 아프리카 지도를 착 펼친 채 자로 쭉쭉 그었습니다. 이쪽은 영국이, 이쪽은 프랑스가 마치 피자 조각 나누듯이 합의를 해버립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된 문화, 언어, 종교, 정치적인 경계에 대한 고려 없이 자 하나만 되고 쭉쭉 경계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지리학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통적인 정치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경계선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해안선 일부만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대륙이 베를린 회의 이후에는 유럽의 식민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술적 차이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명 같은 게임 하면은 알잖아요. 컴퓨터는 장창병 들고 있는데 나는 탱크로 싸우고 있고, 이런 게 현실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줄루전쟁처럼 서양 열강이 전투에서 진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의 지역이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수천 개의 토착 문화와 지역이 뒤섞이게 됩니다. 뒤섞이기만 하겠어요? 오랫동안 문화와 역사를 공유했던 부족들이 나뉘게 된 예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회의에서 결정된 국경선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1960년 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식민 제국주의가 남긴 국경선 관련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경선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카사블랑카 그룹하고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몰로비아 그룹이 논쟁을 벌였죠. 근데 알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국경선 직선인 거. 논쟁을 했긴 했는데 아프리카 통일기구가 근데 여기서 국경선을 다시 나누면 전쟁 날 것 같은데 그냥 독립 당시의 국경을 유지하자 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국경선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때 당시 아프리카 통일기구는 국경선을 다시 나누게 된다면 전쟁이 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분명 국경선을 다시 나누게 된다면 국가 간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분쟁이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했거든요. 하지만 이 생각은 얼마 가지 못해서 깨지게 되었죠. 문화와 종교가 다른 부족들이 같은 나라가 되면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가 간 경계선 때문에 지금도 내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프리카 이미지를 생각해보세요. 잘 사는 대륙인가요? 아니죠. AK-47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전을 벌이고 있는 대륙으로 인식되고 있죠. 아프리카 통일기구의 생각이 많이 엇나가게 된 것입니다. 현재 베를린 회의에서 결정된 이 국경선은 오늘날 아프리카의 혼란에서 상당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것도, 아프리카가 내전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이유도 베를린 회의의 인위적인 국경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문화, 종교 등을 무시하고 만든 국경선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이 100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